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강남 4곡, 3곡지구와 함께 위례신도시 분양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지역입니다. 관심이 쏠리다 보니 분양권 불법 거래를 주선하는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걸어놓고 불법 전매 신고 포상금도 마련했지만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선생님, 그럼 사장님한테 수수료 얼마 때 드리는지요?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이나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등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에서 85%일 경우 6년, 85% 이상일 경우 4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사망 등의 특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위례신도시나 강남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 분양권 불법 전매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보금자리인데 4억 몇천에 분양이 됐어요. 근데 그냥 이 매매가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안 되잖아. 아, 뭐 지금 한 2억대잖아요. 그런데 얘가 4억대 분양됐기 때문에 워낙 싸게 분양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한 8천에서 1억. 불법 전매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고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 신고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 또 심지어는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 계약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도금이 분명 건너갔을 텐데 나중에 온전하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불법 전매 행위는 적발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TBS 박철림입니다.